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리얼 리뷰 동영상에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캔 오프너, 음료 캔의 뚜껑을 아예 통째로 도려내서 잘라내는 그런 오프너를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캔 오프너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그런 과정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게 되면요, 뭐 이렇게 피드를 내리다 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지금은 다른 광고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피드에 광고가 뜨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서치를 하는데 제가 구매하는 제품에 한해서는 항상 여기에 화면 녹화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항상 광고를 이렇게 캡처를 해둡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구매를 한 광고가 바로 이겁니다. 네, 이 해당 광고에서 지금 구매하기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항상 저는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항상 제가 캡처를 해놓는 이유는 리얼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제품을 샀는데 광고가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살 때마다 이렇게 캡처를 해둡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브로그로홈이라는 이곳에서 제가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 링크를 걸어둔 제품을 그대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사이트에 다른 캔 오프너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 민티밀, 이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광고 영상을 저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이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다 보니까 이 윗면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 캔 오프너를 구매한 샵에서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광고에서는 내보내고 그리고 판매하는 제품은 막상 이거였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제품이 제대로 뭔가 작동하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광고는 그걸 보여주놓고 이걸 보내고 그러면은 이거를 뭐 반품을 하려고 해외에서 국제배송으로 또 보내고 뭐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고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사기잖아. 그러니까 SNS 광고로 제가 평상시에 막 이리저리 많이 뭐 이것저것 사주긴 하지만 해외 제품을 광고를 보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대로 샀는데 다른 게 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냥 국제적인 흑우가 된 거예요. 그냥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리뷰하면서도 제품이 뭔가 동영상처럼 안 돼서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제품까지 아예 다른 걸 팔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신 그 해당 브랜드의 제품도 사서 리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오프너를 리뷰한 영상을 올리고선 다음날 바로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해외 직구로도 제가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있어서 두 군데에서 제가 더블로 주문을 해서 빨리 오는 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께 먼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얘기해주신 드래프트탑사의 캔 오프너를 제 손에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봤을 때는 이래요. 드래프트탑사의 오프너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가 봐요. 그래갖고 이 오프너는 얘처럼 잘 안 되지 않는다, 잘 된다, 그리고 알루미늄 가루도 하나도 묻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확인을 꼭 해드려야만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추석 차례 지내고 바로 부랴부랴 지금 와가지고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민티밀이라는 회사의 캔 오프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드래프트탑사의 오프너입니다.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이 오프너 같은 경우에는 열리고 닫힐 때 얘가 움직이긴 하는데 그 반경이 굉장히 넓은 느낌은 아닙니다. 찔끔찔끔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조금 받았고요. 드래프트탑사의 오프너는 약간 이 날개 같은 게 조금 깊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임의 범위가 얘보다는 훨씬 넓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조금 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쉽게 까질 수는 있으나 원리가 똑같은데 과연 알루미늄 가루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음료를 먹을 수가 있는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몇몇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을 때 이 오프너는 알루미늄 가루가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사용했던 이 오프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캔을 굉장히 많이 두고 여러 번 했잖아요. 이게 쉽게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저도 이렇게 잡긴 했지만 최대한 이 위쪽에다가 엄지와 검지 쪽에다가 힘을 최대한 주면서도 이렇게 해봤지만 결국에는 쉽게 열리는 듯한 느낌은 절대로 들 수가 없었고 힘을 여기다가만 가하면은 돌리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용을 많이 못해서 그렇겠지만 광고에서는 엄청나게 간편해 보이게끔 하고선 판매를 하니까 물론 다른 제품이었지만 네 아무튼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위쪽을 잡고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으면은 또 중간에다가 힘을 줬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잡고 해볼게요. 자 이게 돌릴 때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조심 하면서 힘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네, 최대한 위쪽을 잡아도 이게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절단이 되었습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은 쇳가루가 둥둥 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마시게 되면 알루미늄 가루를 그대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드래프트 탑사의 오프너는 정말 쇳가루가 안 떨어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동일한 음료로 똑같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래프트 탑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몇 번이고 이 사용 방법을 숙지를 했거든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는 거예요. 위쪽을 최대한 위쪽을 잡고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고 캔이 이렇게 까지는 소리가 좀 뭔가 나죠. 그리고 오프너로 이 부분으로 눌러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도 쇳가루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 위에 둥둥 떠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근데 이게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작게 떠다녀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못 잡아서 제가 빈캔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깨끗하게 일단 닦아 놓겠습니다. 한번 깨끗하게 닦아 놓고 물기도 제거를 할게요. 이제 음료가 있을 때는 음료 안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모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제 됐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물티슈를 새로운 걸로 꺼내가지고 보세요. 하였습니다.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가루가 진짜 미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절단면 자체도 완전하게 이게 깨끗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빈캔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티슈로 이 캔에 이 부분들을 좀 닦아주고요. 이렇게 물티슈로 그냥 닦았을 때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은색이 묻어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기도 제거를 해주고 다시 한번 드래프트탑사의 오프너로 따보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얘보다는 빨리 따지고 힘이 덜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물티슈로 한번 문질러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서 아, 이거 근데 와, 이것도 위험하겠다. 지금 이게 이렇게 붙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까맣게 가루 묻어나온 거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거. 결국에 댓글로 쇳가루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런 맥주 같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거품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알루미늄 가루를 그냥 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좀 강하게 들거든요. 이렇게 단면에 물티슈로 닦아낸 부분이 걸릴 정도로 여기가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입대고 먹는다는 거는 되게 잘못했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오픈에 비해서 간편하게 따지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원리가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어쨌든 알루미늄 캔을 여기 동그란 이 쇠 부분이 찢어내는 건데 이게 과연 가루가 안 나오고 날카롭지 않을 수가 있을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저 혼자 의견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제가 아는 동생이 독학장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많은 공부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도 저보다는 좀 더 분석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네. 그리고 최대한 이쪽을 잡고 그렇게 한 곳이 안 뜯어졌어. 알루미늄 가루가 있네. 바로 보이네. 알루미늄 가루가 이제 좀 많이 먹으면 치매가 걸린다는 속설도 있잖아요. 마시진 못하겠다. 한번 찝어 누른단 말이야. 네 군데를 동시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쇳가루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에 알루미늄을 찢는 거기 때문에 칼로 단면이 날카롭잖아요. 일단 여기도 보면 날카롭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마찬가지로 뭐 어디 다칠 수도 있고 블레이드를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탑사의 오프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집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물티슈로 한번 닦아보세요. 이게 알루미늄 가루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빈캔으로 한번 해보시고 맥주를 그대로 따서 드셨다면은 그동안 이제 알루미늄까지 같이 섭취를 하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바로 이거 구매를 해서 되게 급하게 지금 리뷰를 촬영해서 어떻게 보면 정정 리뷰라고 해야죠. 지금 새롭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런 댓글들을 보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구매를 한 거 제 자신에 대해서 화도 나고 광고만 보고 덜컥 구매를 했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빠르게 이 제품을 구매를 다시 해서 또 리뷰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제가 이런 상황에 대면하게 됐을 때 최대한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해드리고 뭐 재실험을 해드리는 그런 정직한 리뷰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J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